자, 우선 이 사단법인 철로 아트 센터의 대표이사로 계신 고영천 이사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. 자,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. 네. 자, 여러분 뭐 제가 소개 안 해도 누구누구인지 다 아실 거예요. 예, 예. 자, 이분은 누구냐면 이 상남자의 우리 저 영웅시의 형님 되시기도 하고요. 예, 아주 좋은 일 많이 하시는 예술의 계통에서는 좋은 일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. 자, 이번에 그 행사를 위해서 또 제작 지원도 많이 해 주신 우리 대한병원 원장님이세요. 황의주 원장님 어디 계세요? 아, 이거 좋습니다. 우리 원장님이 버쩍버쩍 하시네. 자, 이리 올라오세요. 올라오세요. 예, 우리도 몸 아프시면 말이죠. 저 대한병원 좀 많이 가세요. 예, 예. 아이고 고맙습니다. 진짜 예, 번쩍번쩍 하십니다. 아, 예, 오늘 이렇게 비 오는 궂은 날씨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제 3회 4회 서울 팔도 가요제 진행할 테니까요.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그럼 재현 의원님, 우리 원장님도 안녕하세요. 대한병원 행정원장 황희주입니다. 서울 팔도가 이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예술 계통에 좀 많이 좀 지원해 주시고 철로 아트센터 좀 많이 좀 지원해 주세요. 아시겠습니까? 예. 자, 이 강북구에 좋은 그 참 의원님들, 참 그 일꾼님들이 전부 다 올라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선택하셔서 우리 구의 아주 발전이 더 되게끔 그렇게 해주십사 하면서 인사를 하시면서 박수를 크게 보내주시면 그걸로 하겠습니다. 자, 차렷 경례! 고맙습니다.